승유는 대학생? 다 옛말이에요. 2008년 84%에 육박하던 대학 진학률이 지난해 60%대로 떨어졌습니다. 10명 중 3명은 대학에 가지 않는 거죠. 이유를 조사해봤더니 빨리 돈을 벌고 싶어서, 대학에 가고 싶은 생각이 없어서 순으로 답변이 나왔어요. 대안학교 같은 교육기관을 통해 기존 공교육에서 벗어나 시민사회나 예술 분야 등으로도 진출하는 학생들도 생겼고요. 주도적으로 자신의 길을 설계하려는 청년들은 점점 늘고 있지만 사회적인 시선이나 경제적인 문제는 여전합니다. 실제로 고등학교 졸업자의 월급은 대학 졸업자보다 최대 43만 원 적은 것으로 나타났어요. 대졸자 중심으로 짜여진 취업 정책과 청년 정책을 바꿔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죠. 청년들이 자유롭게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 인정해주고 지원해줄 수는 없을까요? 대학은 포기했지만 그들의 꿈, 행복을 포기한 건 아니잖아요. 일사F도 응원할게요. 마샤! 우리 집 개들은 산책을 너무 좋아해 하는 분들한테 딱 맞는 이벤트! 바로 댕댕이 마라톤, 댕댕런입니다. 오는 4월에 서울 상암동 향호의 공원에서 열린대요. 댕댕이 선수들은 각자 스타일에 맞게 참가 방식을 고를 수 있는데요. 우리 애들이 평소에 좀 뛴다 하면 선발땡을 고르면 됩니다. 전문 게라토너가 돼서 순위를 경쟁하게 되고요. 마실 다니듯이 천천히 코스를 즐기고 싶다면 후발댕으로 참여하시면 됩니다. 코스는 이렇게 공원 한 바퀴 총 5km를 돌게 되어 있어요. 중간에 힘들면 언제든 돌아올 수 있도록 리턴 코스도 있고요. 참가 굿즈로 댕댕이용 메달이랑 티셔츠도 준다고 합니다. 이 댕댕런은 세상에 존재하는 반려견 문제를 더 많은 사람들한테 알리기 위해서 시작됐어요. 올해는 티켓 수익금 일부를 유기견들을 위해 쓴다고 합니다. 마라톤뿐 아니라 요런 다양한 행사들도 있다고 하니까요. 반려견도 견주들도 좋아할 것 같죠? 참가 링크는 여기 댓글에 달아줄게요. 베네수엘라 국경 지역에서 구호품을 받으려는 시민들과 정부군이 충돌해서 수백 명의 사상자가 났습니다. 베네수엘라 치안 안 좋다, 경제위기 심각하다 같은 말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베네수엘라가 처음부터 이러지 않았습니다. 원래는 석유 수출로 잘 나가는 부자 나라였죠. 그렇지만 석유 산업에 지나치게 의존하다 보니 유가가 떨어질 때마다 국가 경제가 흔들리곤 했어요. 2014년 이후 국제 유가가 급락하자 경제 위기는 더 심각해졌고 기득권의 부정부패까지 더해져 돌이킬 수 없는 수준이 됐습니다. 물가가 살인적으로 오르고 화폐 가치는 폭락하는 초인플레이션 때문에 베네수엘라에서 닭고기 한 덩이를 구입하려면 이만큼의 지폐를 지불해야 했습니다. 정치적 위기도 겹쳤는데요. 베네수엘라 대통령 마두로는 재선에 성공했지만 야권 후보들이 수감된 채 치러진 선거가 논란이 됐습니다. 선거가 무효라고 주장하는 야권이 국회의장을 임시 대통령으로 내세워서 한 나라의 대통령이 두 명으로 갈라진 거예요. 베네수엘라의 분열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전 세계로 번지고 있습니다. 임시 대통령을 인정하는 미국 등 50여 개 국가, 그리고 마두로를 지지하는 러시아, 중국 등으로 나뉜 거죠. 베네수엘라 정부는 국제사회 지원이 체제를 흔들 수 있다며 구호물자를 막았고요. 결국 유혈 사태로 이어진 겁니다. 생활고에 시달리다 못해 나라를 떠난 베네수엘라 국민 300만 명이 넘습니다. 국민이 외면하고 떠나는 국가에게 돌릴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 좋아요와 구독 잊지 않으셨죠? 알람도 꼭 켜주세요. 내일은 김정은 아나운서가 올 거예요. 안녕!